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밑에 쭉 내려왔어. 어딘가요? 복지 부분입니다. 복지에서 복지의 하위 모듈들 중에서 첫 번째 시티즌십 있죠? 시티즌십 오퍼니시.AI 그러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시티즌십 좀 전에 복지하고 모듈이 배경화면은 똑같아요. 민, 백승민자고 군주민수라고 하는 말이 적혀있는데 시민권에 관련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요 시티즌십입니다. 교육도시도 도시니까 도시의 시민권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항목들 화이트페이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입니다. 교육도시의 시민권은 두 종류로 제공됩니다. 도시의 시민권은 두 종류. 첫 번째는 학생, 두 번째는 시민. 학생은 오픈에시 캠퍼스죠. 캠퍼스에 수강한 학습자들 중에서 선발. 인원은 뭐 기존 기본적으로 3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도시 규모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시민은 바로 이 교육도시 제주 AI 교육도시죠. 교육도시의 수풀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여하는 노동자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자. 수풀 컨소시엄은 뭐냐니까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수풀 컨소시엄이죠. 보면은 코아부터 해서 코아 속에 있는 컨소시엄들 있고 에듀케이션, 이코노미, 그리고 통화, 시장, 트래픽 가장 많은 부분이 요 프로덕션, 생산 쪽이 될 거예요. 요 각각의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코딩과 개발과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컨소시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컨소시엄이 뭐냐. 교육도시에서 소비될 상품, 재화와 용역을 해야 되겠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하는 업종별, 혹은 직종별, 혹은 상품별 그룹, 컨소시엄. 예를 들어서 금융, 은행이 있을 거고, 교통물류도 있고, 의료도 있고, 각종 상품들. 요 이러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참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 노동자들 중에서 선발. 그래서 일단 잠정적입니다. 여기 숫자는 확실한 건 아니고 2만 명 전후가 될 거고 이거는 3만 명 전후.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5만 명으로서 교육도시의 시민들이죠. 교육도시의 시민권 그래서 5만 명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컨소시엄 중에는 코아 그룹도 있어요. 코아 그룹은 좀 다릅니다. 이 그룹은 도시를 운영하는 거죠. 교육도시를 운영하는 컨소시엄. 운영할 컨소시엄.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0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들이. 그런데 점점 나중에 도시가 구체화될 갈수록 이 컨소시엄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어서 대략 300개 정도,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소시엄별로 5만 명이라고 한다면 컨소시엄별로 100명 정도가 되겠죠. 100명 정도가 선발. 소시엄별 100명 전후가 모여서 총 5만 명이 되는 건데 이 학생들도 좀 다릅니다. 시민과 학생을 구분을 돼 있는데 시민과 학생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어떻게 다르지 않느냐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컨소시엄의 지휘자 컨소시엄을 다시 한번 이 구성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핵심
개발자 있죠. 핵심 개발자. 각 컨소시엄의 지휘자라고 대표 또는 대표. 그렇죠? 각 컨소시엄의 컨소시엄. 각 컨소시엄 혹은 컨소시엄 각각의 구성. 그 중에서 구성한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 또는 핵심 개발자. 두 번째는 핵심 개발자를 도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 동료 개발자. 그렇죠? 핵심 개발자는 이게 1, 2명 정도가 되겠죠? 1, 2명. 1명 또는 2명. 동료 개발자들이 20명 내지 30명 정도. 금융을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의 경우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교육도시 은행이죠. 그렇죠? 교육도시 은행 컨소시엄의 경우 은행 모듈 핵심 개발자. 그죠?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 동료 개발자는 이 은행 모듈을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20, 30명의 인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70명 정도, 7, 80명 정도, 그죠? 3, 그게 세 번째. 7, 80명 정도가 바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프렌티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인턴이라고 할까요? 인턴 직원인데. 이 인턴 직원이 누구냐니까 바로 학습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니까 학생 기존의 학생 인턴들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기존의 인턴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인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해서 초등부터 대학원생까지 누구나 인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육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은 뭐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초등학생이 은행에 인턴으로 들어가느냐? 학생이 은행이나 혹은 뭐라고 할까요? 사법부, 법원에 인턴이 되느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왜냐해서 이미 그 업종이 500개 정도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초등학생은 각각의 학습자 각각의 학습자입니다. 각각의 연령, 능력, 취향, 성향, 적성에 맞는 컨소시엄에 참여. 그리고 성장하면서 성장에 따라 컨소시엄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참여 컨소시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요트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홍길동 있단 말이죠. 이 홍길동은 지금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에서는 제일 먼저 초등학교 때는 수제화를 만드는 컨소시엄. 수제화 컨소시엄을 삽니다. 그리고 중학교 왔을 때는 적성이 중학교 나이에 와서는 수제화보다는 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자율주행 비행기를 만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 비행기 제작 컨소시엄 들어갈 수도 있죠. 자율비행 그죠? 컨소시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좀 나이가 됐을 때는 대학생 나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컨소시엄에서 의료 병원 컨소시엄 혹은 의사를 만드는 AI 의사 만드는 컨소시엄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연령별로 성장하면서 자기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계속해서 바꿔 나갈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이 어떤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도 추천하는 별도의 또 모듈들이 있으니까 그 모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이와 같이 학생과 시민
로 구성이 되고 학생 자체가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자체가 시민이고 시민들 중에서 코어 그룹 각 컨소시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도시를 운영하는 코어 그룹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도시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